자, 투자자 여러분, 목요일 증시라인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제 큰 발표가 있었죠. 삼성그룹이 향후 3년 동안에 180조 정도의 신규 투자를 한다. 그리고 4만 명 정도의 신규 고용을 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한번 긴급하게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보증권의 김형렬 리서치센터장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리서치센터장님. 네. 일단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180조와 4만 명, 지금 내수 부진이다, 또 투자 부진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도 조금씩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겁니다. 어떤 정도의 의미로 받아들이십니까? 우선 크게 세 가지로 긍정적인 면, 그리고 이제 중립적인 의견, 그리고 다소 좀 부정적인 의견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먼저 긍정적인 부분은 현재 우리 경제 활력이 많이 지금 좀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다른 나라의 뭐 중앙은행과 정부가 돈을 풀고 어떤 완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노력을 보이고 있는데, 국내 정책 당국은 이런 스탠스에서는 다소 좀 부족한 면 등을 보여줬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 기업들이 기업을 중심으로 어떤 시장의 어떤 투자 의지를 되살려놔 주었었다는 점 등은 분명히 긍정적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중립적인 스탠스에서 관점에서 살펴보면 이미 삼성전자의 투자는 기존에 계속 진행이 되어 왔었던 거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되는 이 180조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는 상당히 유동적인 규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연평균 약 30조 원 정도의 투자를 항상 이루어 왔었었고요. 단지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 사상 최대 이익과 더불어서 약한 49조 원대의 투자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결국 지금의 이익 수준이 이어진다는 점 등을 가정했을 때 향후 약 180조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내비쳐주는 내용입니다. 결국 지금의 실적이 유지될 수 있다라는 삼성전자의 자신감의 표현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이외에는 지금 매년 이루어지던 어떤 투자 규모에서 조금 늘리는 정도의 어떤 투자 의지를 내비쳤다는 정도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소 좀 부정적 의미에서 이번 180조 투자에 대한 의미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과거 현대차 그룹이 이 한전부지를 매입 약 10조 원에 가까이 매입을 했었을 때 당시 글로벌 투자자들은 이에 대해서 다소 실망과 어떤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10조 원에 달하는 재원을 가지고 전장 사업이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데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어떤 내수 어떤 내수 정책적인 내용 등에 너무 포함하다 코드를 맞추다 보니 성장 동력에 대한 동력을 쟁취하는 데 타이밍을 조금 놓쳤다라는 부분 등을 지적을 받아왔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번 180조에 대한 이런 재원이 단순히 내수 경제와 어떤 고용 창출만의 목적으로 우리가 활용되는 것에 관점을 볼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가 향후 성장 동력을 어떤 방향에서 찾을 수 있느냐를 점검해 나가는 것이 보다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뭐 삼성그룹의 투자 계획 발표라고는 돼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투자라는 게또 투자 재원이라는 게 삼성전자 나오고 또 삼성전자가 영위하고 있는 비즈니스 쪽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일단은 오늘 삼성전자의 주가는 어제와 거의 다름이 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도 특별히 눈에 좀 띄는데요. 자, 김영렬 센터장님께서 지적해 주듯이 어차피 삼성전자는 연간 40조에서 50조 정도의 투자를 하는 기업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180조 3년이라는 게 물론 이제 투자가 진행이 된다라는 전제하에서 보면 늘긴 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분에 대한 투자 계획 이런 것들도 뭐 물론 굉장히 세부적인 것까지는 더 진행이 돼 봐야 알겠습니다만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도 삼성그룹의 앞으로의 투자의 방향성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렸다는 측면에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좀 주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뭐 이번 발표 내용에서도 담겨져 있듯이 어떤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뭐 인공지능과 5세대 이동통신, 바이오, 전장 부품 등과 같은 삼성이 꼽은 이 4대 미래 산업 등에 대해서 집중할 여지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별로 의심할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있다. 문제는 이런 관련 산업 등이 성장할 때 그 산업에 속해 있는 우리 다른 기업들이 같이 호흡을 같이 하면서 성장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예. 또 이런 기술 어떤 성장 동력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안으로만 찾을 것인가? 또 삼성전자나 삼성그룹 같은 경우는 글로벌 우량 기업들에 대한 어떤 관심을 선제적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클 겁니다. 예. 그래서 그 향후 성장 동력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산업의 핵심 기술이 될 수 있는 아이템을 얼마나 예. 빨리 쟁취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런 아이템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좀 더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렇군요. 자, 예측은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삼성그룹이 180조에 대한 투자 계획을 내놨기 때문에 아마도 다른 그룹들도 이와 비슷한 류의 투자 계획을 연이어서 내놓지 않겠냐. 왜냐하면 이제 전 정부나 전전 정부에서 그런 수순을 밟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영열 센터장님께서 보시기에 삼성그룹의 다른 그룹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측을 하시는지요? 뭐 우선 그 지금의 흐름과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예. 어떤 투자 계획과 그 규모 역시 기존에 우리가 예상했었던 것과 조금 상회되는 정도의 의미에서 다뤄졌었듯이 예. 다른 그룹들 역시 그 어떤 투자 의지와 어떤 투자 확대 등에 대한 니드와 어떤 계획 등은 그 후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여지 등은 크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대신 이제 어떤 대기업 또 그룹별 어떤 그 어떤 성장의 지향점을 어떻게 차별화되어서 가져가느냐가 오히려 우리 경제는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어떤 같은 목표를 가지고 경쟁을 하듯이 투자를 하게 된다면 예. 그 경쟁 과정에서 물론 승자가 됐을 수도 있겠지만 또 상대적인 어떤 그 패자가 등장할 수도 있는 만큼 예. 오히려 좀 변별력 있는 어떤 성장 계획과 성장 동력을 찾는 노력 등 계획 등이 나와줘야만 실질적인 어떤 그 시장 심리와 어떤 내수 경제에 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기야 뭐 투자를 하는 거는 적극적으로 환영받아야 될 일입니다만 외국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삼성그룹을 연이어서 현대차, SK, LG 그룹 등등이 예를 들면 뭐 아주 짧은 기간 내에 대규모 투자 계획을 일시에 발표하는 것도 참 어떻게 보면 시장이 가고 있는 생경한 모습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게 되네요. 그룹들이 어쨌든 아주 시의적절하고 적재적소의 투자 계획들을 아주 심도 있게 마련해서 그것이 정말로 우리 경제 또 투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닥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센터장님 오늘 바쁘신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 교보증권의 김영렬 센터장과 말씀을 나눠봤고요. 이어서 이베스트 장성연구원 모시고요. 이게 업종 동향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형님. 네.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그 하면요, 우리 네. 투자자 여러분들이 선뜻 좀 아세요. 네. 기계라는 산업은 굉장히 큰 산업인데 투자장으로 어디가 있는지 크게 봐서 장도성 연구원께서 커버하는 대표적인 기업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제가 큰 기업은 이제 기업 구사 삼사이 부산 인프라코. 예. 그 현대건설이고요. 네. 그 외로는 이제 중전기 기업 제인 LS 산전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중우장대 산업인데 이게 대표적인 경기 산업이기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업황이 어떻습니까, 현재? 현재 굴삭기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굴삭기 시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쪽에 익스포저가 큰 상황이고. 예. 현재 중국 굴삭기 시장은 이제 2011년에 그 피크였던 시기를 이제 교체 수요가 발생하면서 예. 좀 고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2분기 이번에 그 굴삭기 3, 4 실적을 보시면은 예. 다 상당히 잘 그 완전 실적 호조를 보이고 있는 상태가 보이고 있고요. 예. 하지만 주가 상태가 좀 지지부진한 모습은 예. 이제 내년 굴삭기 시장에 대한 우려 부분에 성장이 과연 지속이 될지 이런 우려 부분이 반영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굴삭기라고 하는 게 이제 건설 현장에 가시면 이제 포클레인이라고 하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대체로. 네, 맞습니다. 예. 포클레인 맞습니다. 그러면 이 세계적인 경쟁자는 캐터필라잖아요. 네, 맞습니다. 캐터필라 주가는 직전 한 2, 3년 동안에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캐터필라는 작년에 상당히 많이 올랐었고요. 예. 최근에는 이제 무역 분쟁으로서 조금 소폭 조정이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예. 여전히 호실적 기록하면서 어느 정도 좀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캐터필라도 그렇고 두산 인프라코도 그렇고 대체로 네. 비슷한 비즈니스를 하는데 네. 이게 부동산 경기라든지 아니면 그 나라의 사회 간접 자본 투자가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고 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전망에 따라서 네. 실적도 영향을 받고 주가도 영향을 많이 받죠. 네, 맞습니다. 예. 캐터필라 같은 경우 미국의 뭐 SOC 투자를 뭐 1조 이상 한다고 하니까 그런 영향을 받았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캐터필라는 기본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다 진출해 있는 예. 상황이 있고요. 예. 중국 가장 주식 시장이 가장 큰 중국에서도 이미 MS 231을 계속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서 예.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예. 인프라 호황에 따라서 그 실적이 좋은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중국 굴삭 시장 전망이 굉장히 좋다고들 하더라고요. 네. 연구원도 그렇게 리포트를 쓰신 걸로 아는데 한 네. 30% 성장 전망을 해요. 네, 저는 최소 30% 성장이 이제 17만 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이거는 뭐 이전과 같게 2011년에 교체 수요 스크이 돌아오면서 예. 교체 수요 생기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제 인프라 산업 부분에 이제 인프라 투자가 일어나면서 그에 따른 이제 굴삭기 수요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올해는 최소 30, 기본적으로 현재 7월 누적 기준으로 12만 대 기록한 상태이고요. 예. 만약에 하반기도 이제 작년 동일하다 가정을 할 시에는 최소 17만 대가 딱 나오는 수준이 나오는데요. 예. 이렇게 동일하다고 가정할 수 있었던 이유로는 우선 성수기인 6, 7, 8이 중국 굴삭 그 올해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상당히 큰 30, 40%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요. 예. 반면에 이제 작년 연말 같은 경우는 좀 40% 좀 많이 거의 100% 정도 안 돼 이상씩 팔면서 좀 크게 성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예. 그 부분이 좀 상쇄된 가정을 할 경우에 이제 전년과 비슷하다 보면은 뭐 최소 17만 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 시장에 17만 대 정도의 굴삭기 그 수요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보면 몇 퍼센트나 됩니까? 우선적으로 전 세계 굴삭기 판매 데이터가 나와있지 않아서 예. 판단하기는 쉽진 않은 상황인데요. 예. 하지만 중국 굴삭기의 그 굴삭기 사이클 산업이다 보니까 피크 사이클이었던 2011년에 보시면은 예. 2011년이 17만 대였습니다. 예. 그 수준과 유사하다고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내년을 그 올해보다는 상당히 좀 낮춰 잡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내년을 뭐 낮춰 잡는 부분은 당연히 이 굴삭기가 한 7, 8년 정도 돼서 예. 사이클 산업이다 보니까 피크 아웃이 아닌 우려 때문에 좀 예. 하락한다고 보고요. 하지만 저는 좀 다르게 보는 부분이 중국 환경 규제 부분을 좀 보고 있다고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중국 환경 규제가 좀 많이 강화되면서 7월 초에 국무원에서 환경 규제 관련된 정책들을 발표를 하였고요. 예. 이에 따라서 뭐 굴삭기 쪽에서도 일부 그런 시행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진행되는 게 이제 도시 내에서 일부 지역 내에 좀 배기량이 높은 즉 티어가 낮은 제품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북경 같은 좀 미세먼지가 심한 지역 예. 위주로 진행돼 전체적으로 예. 확대되고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면 뭐 환경 규제도 규제지만 그렇다고 수요가 있는데 굴삭기를 안 쓸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럼 굴삭기 자체의 어떤 뭐 내연기관이라든지 연료라든지 왜냐하면 이제 선박 같은 경우도 벙커스 네. 이외에서도 황이 얼마가 있느냐에 따라서 네. 환경 규제가 내년부터 시작된다고 하니까 교체 수기도 좀 땡겨지고 뭐 이렇더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교체, 그러니까 어떤 이 연료라든지 어떤 환경 규제에 맞는 타입에 맞는 신제품 신수요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적으로 이제 2020년에 중국에서도 엔진 그 규제를 상향 조정하면서 이제 모든 판매된 제품은 다 티어 4 제품으로 판매될 예. 예정이고요. 하지만 이제 티어 4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 판매되고 있는 티어 3 제품 대비해서 좀 많이 비쌉니다. 예. ASP가 약 30% 정도 높은 상황인데요. 예. 이에 따라서 이제 내년에 일부 그에 따른 상향 조정에 따른 가수요도 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환경 규제 부분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국 내에 티어 2 배기량이 낮은 제품이 전체 중국 굴삭기 사용되는 시장에서 60% 정도 차지하고 있는 예.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판매되고 있는 티어 3 같은 경우는 30%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요. 예. 이에 따라서 기존에 거래됐던 중고 거래 시장이 좀 둔화가 되고 이 중고 거래 시장이 둔화되면서 신제품 수요로 자유동적으로 선순환 구조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환경 규제라는 측면에서도 네. 신수요가 창출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내부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두산 인프라코가 어쨌든 골사시장의 선도 업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현대 건설가 있죠. 네 맞습니다. 두산 밥캣도 있단 말이죠. 네. 어떻습니까? 이 3사의 현황이나 마켓시어도 좀 분석을 해볼까요? 두산 인프라코랑 현대건설기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내에서 좀 그 중소형, 그러니까 중대형 굴삭기 뭐 이런 쪽으로 사용되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반면에 이제 밥캣은 컴팩 장비라고 해서 소형 굴삭기, 네, 소형 굴삭기라고 예. 해서 시장이 좀 다릅니다. 예. 그래서 밥캣의 익스포저는 대다수 후진국인 북미와 유럽 쪽으로 많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예. 같고 그 외에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랑 현대건설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인프라 투자가 많이 일어나는 중국이나 뭐 이런 대형 프로젝트에는 이제 현대건설기계라든지 두산 인프라코어의 대형 굴삭기, 네. 중대형 굴삭기가 들어가는데 네. 길을 조금 넓다든지 이런 수선적인 어떤 그 투자, 이 건설 현장에는 두산 밥캣의 소형 굴삭기가 많이 들어가는군요. 네 맞습니다. 네. 시장 자체가 조금 틀린데 네. 그러면은 현재 두산 인프라코어하고 현대건설기계의 어떤 주가라든지 그리고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비교해 볼까요? 실적 부분 말씀드리면 2분기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적 둘 다 상당히 좋게 나왔고요. 하지만 주가는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보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두산 인프라코어 실적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우선 시장 컨센서스 상회하는 호실적 기록하였고요. 예. 뭐 포인트 이럴 수 있었던 포인트로는 두 가지로 보실 수 있는 게 첫 번째로는 이제 두산 그 밥캣의 좀 고성장에 따른 부분을 볼 수 있고 예. 두 번째로는 중국 시장을 필두로 한 이제 해비 사업부의 성장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최근에 뭐 지역별로 보시면은 최근 APM 지역에서 좀 소폭 빠진 부분이 보이고 있는데 이 APM 지역의 소폭 빠진 부분은 그 공급 물 그 부품 쪽에서 조달이 좀 안 되다 보니까 APM 지역이라고 하면 APM 지역이라고 하면 동남아 지역이라고 보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그쪽 지역에서 그 부품 수요가 부품 공급이 좀 조달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예. 이제 두산 인프라코에서는 마진 그 수익성이 더 좋은 중국 쪽으로 더 물량을 더 많이 내보는 부분에 따라서 이제 역성장하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하반기 가면 갈수록 이제 APM 지역 그 동남아 지역도 성장을 이제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이런 기계 산업에 대해서도 중국 기업들의 네. 영토의 확장이 있지 않겠냐. 네, 굴삭기도 뭐 선박을 MS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상 중국이 1위를 하고 있다면 뭐 이 건설 기계를 못할 이유는 뭐가 있겠냐라고 걱정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10년 전에는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가 MS 1위도 차지했었던 업체였었죠. 예, 중국 내에서.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중국 내에서 산이라는 구사기 업체가 현재 MS 1위를 좀 독보적으로 약 MS 20%대로 독보적으로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일부 이제 중국 업체들도 올라오는 모습은 보이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 10년 이런 점 대비해서는 좀 많이 빠지긴 했지만 여전히 MS 4-5위권으로 MS 10% 7월 기준으로만 월별 데이터가 나오는데 7월 기준으로는 좀 폭락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MS 8%대 기본 꾸준히 유지하면서 8% 정도라면은 순위로는 어느 정도 됩니다. 한 4-5위일 때도 있고 뭐 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간 기준으로 한 5-6위 뭐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많이 빠진 건데 네. 이게 추세라고 보십니까? 일단 그 장도성 연구원께서 보실 때는 네. 뭔가 우리 두산 인프라코어라든지 현대 건설기계가 만들어내는 굴삭기가 중국 시장에서 MS를 유지하려면 가격 경쟁력이든 품질 경쟁력이든 있어야 될 텐데 네. 이게 계량하기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중국 제품에 비해서 갖고 있다고 보세요? 제품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아마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본적으로 중국 내 판매되는 건지 선진국에서 판매되는 것보다는 좀 품질 같은 게 아마 좀 예. 규제 같은 게 낮다 보니까 아마 좀 낮은 제품이어서 그 품질력의 차이는 크진 않을 것 같고 예. 기본적으로 이제 판매 네트워크
이 딜러 네트워크망이 좀 중요하다고 좀 보고 있다고 볼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뭐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기존의 중국에서 네트워크망이 판매 네트워크망이 기준적으로 구축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좀 유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대건설기 같은 경우는 잘 하다가 중국 시장이 꺾였을 때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케이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딜러망을 재구축하다 보니까 MS를 상승 MS가 올라오는 데는 좀 걸린다. 지금은 정상화돼서 어느 정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조금 방향을 바꿨어요. 네. 그 커버하고 있는 회사 중에 LS산전이 있는데 네. 제 기억이 맞다면 지난 4, 5월경부터 이 대북 관련해서 네. 에너지의 어떤 그 이동 재료가 있다. 그래서 LG산전도 그 영향을 받아서 주가 좀 올랐었죠? 네, 그 영향도 일부 있는 거고요. 예. 뭐 기본적으로 2분기에 그 ESS 쪽 최근에 예. 언론에도 많이 에너지 됐듯이, 네, ESS 예. 쪽에서 수주 발표들이 많이 나오면서 2분기 호실적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도 좀 많이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실적이? 실제로 2분기 실적 영업이 650억 나오면서 시장 컨센서스 상에는 호실적 기록하였고요. 예. 뭐 세 가지 포인트로 보실 수 있는 게 첫 번째로는 이제 이 회사의 한 사업부인 이제 전력 인프라 사업부에서 대기업향 매출이 늘면서 수익성이 개선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로는 신사업부인 융합사업부가 이제 처음으로 3년 만에 흑자 전환한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자회사인 LS 메탈이나 중국 법인 쪽에서 예. 이제 실적 고성장함에 따른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는 어떨 것 같아요? LS 산전에 대해서 관심 있어 하는 투자 여러분들이 꽤 많이 있으셔서 네. 질문을 드립니다만. LS 산전이 사업부가 상당히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전력기기, 전력 인프라, 그리고 자동화, 그리고 융합사업부, 그리고 그 자회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예. 기본적으로 전력기기나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견조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이렇게 견조함, 그 둘의 견조함에서 이제 추가로 이제 신사업이 융합사업부에서 특히 융합사업부도 또 추가로 뭐 전장 부품이나 철도 시스템, 그 ESS인 스마트 그리드, 예. 태양광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예. 이 신사업 부분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고성장하면서 그에 따라서 이제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좋게 보시는 거네요. 네, 좋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반기에 건설 기계를 비롯해서 이 기계 업종에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네.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그 업체는 LS 산전에 어떤 게 있습니까? LS 산전이 네, 가장 좋을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본적으로 예. ESS 쪽 지금 수주도 많이 계속 나오고 있고 함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고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개별 기업이라서 네. 그 질문을 준비를 안 했었습니다만은 네. 굴삭기 만드는 궤도 만드는 회사 중에 지성 TEC라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성 주가가 TEC. 상당히 많이 올랐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빠져 최근 말고요. 그러니까 뭐 한 52주 정도 이렇게 보면은 네.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좀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네. 왜 그렇습니까? 아마 캐터필라 향의 영향이 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예. 캐터필라 부분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게 예. 진성 TEC의 이제 매출 대다수는 캐터필라향 매출이 좀 많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에 따라서 이제 그 무역 분쟁에 따라서 캐터필라가 중국에서 이제 예. 잘 못할 것이다 약간 이런 우려가 좀 있다.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의 영향으로 캐터필라의 대중국향 매출이 줄면은 네. 진성 TEC의 매출도 왜냐하면 캐터필라로 납품을 하는 구조니까 네. 그런 영향이 있었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베스 투자증권의 건설기계 담당이시죠. 장도성 연구원이 보고 있는 하반기에 여러분들이 조금 주목하셔야 될 기업으로는 역시 LS산전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한번 관심 정보에 넣어두시고 주가를 한번 팔로우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